오는 18일로 예정된 2022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이번 수능은 모의과 통합으로 처음 치러지는 시험으로 작년보다 3.3% 많은 50만 9,821명이 지원했습니다. 입시 전문가들은 불안함에 새로운 공부를 하기보다는 긍정적인 자세로 오답 정리와 복습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. 또 건강을 최우선으로 관리하고 실제 수능 시간에 맞춰 일과를 조절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.